주먹을 빨려야 되는 운동도 좀 좋았습니다. 신선 때문에. 자, 오늘 에스더스를 읽어드리고, 잠깐 금요일날 기도회 때문에 뭐 급하게 잠깐 일한 데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뭐 나쁜 소문은 된다, 계속 좋았다고 해서 그 어떻게 걱정하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 바깥에 있는 약간인데 좀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이면서 예를 들면 그때 교회가 우리 애가 어려워가지고 성당에는 내놨다. 그랬더니 성당에서 신경 무슨 느낌이라고 예를 들면 더 구체적인 게 아닌데 엉덩이에 이렇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세상에.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교회에 그런 일 없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요. 그냥 신앙생활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래도 지금 그 성당에서 그런 일이 하는 일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 자기들도 이 성당에서 신축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축하는 분들도 이제 설계에서 그래가지고 시공을 끝나가지고 1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세상의 상황 중에는 뭐 연예인들 지내기만 하는 사람들 말씀인지 그런 사람들처럼 뭐 교회에 대해서 결혼적인 얘기를 꼭 지내서 뭐 생각해 살던다니 꾸며 살던다니 뭐 그런 일이 있지는 하나님 막 그런 것이 안 좋은데 정당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뭐라는 것은 어린 사람처럼 문제에서 느낍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만약에 뭐 누가 냈다면 그거는 악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남에게 막 한복을 이렇게 훑어보려고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런 나를 누군가 했다면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아주 교회론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배웠던 사람들은 진짜로 실력이 아니고 아무튼 그 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이상하고 우리가 다 지원드리신다면 그죠? 근데 뭐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 자기를 들이다보면 그런 말이 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러나 하나님 혹시 장난감에서 돌아다니는 게 없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아니면 하고 성도들이 그런 그런 거 없으면 그 우리 교회도 교회 없이 교회가 처음 나왔는데 어떤 교회가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잘 알려서 그 신앙생활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시험이 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뭐 교회를 해롭히는 거 바깥에 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만들고 잘해야 되고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궁금하게 해서 알아보면 다 알려주시는데 근데 뭐 나타난 게 아니라서 뭐 괜히 그런 사람 순종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재미삼아는 일은 따끔하게 얘기하면 네? 그건 세상으로 말하면 긁어놓은 일은 너무 행정이잖아요. 그죠? 따끔하게 얘기해야지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선한 일을 할 것도 아니었죠. 거기 가서 해명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교회는 분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또 교회를 너무 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크진 않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동네를 양면하는 양면을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저 밑에 있었잖아요. 지금 저 중간에 있는데 그 아래에 있었는데 아파트 사업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땅을 전기는 아파트로 지내보니까 우리가 그 뒤에 했고 그 다음에 주소를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의 그 부지가 그냥 우리가 있는 그냥 분출한다 해가지고 교회 땅 산다고 해서 돈을 한 푼도 안 들었잖아요. 있는 그대로 자리도 옮겨가지고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파트를 할 때도 보면 다 건축비로 문제가 안 돼요. 다 땅값이 문제가 되거든요. 다음에 이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도를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크게 있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뭐 지금은 상황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소유하지 않고 느끼해가지고 교육을 잘 짓도록 바뀌었으니까 킹덤 1에 30만 주셨다는 얘기였다가 근데 옆에 있는 저희 1에서 3만 2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크다가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 거주를 다 해도 이건 몇십억 되기도 하네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성도들을 보면 그냥 은혜롭게 생각하는 게 맞으니까요. 맞으세요? 교회가 하면 또 만두가 신경을 질투하는 계획이 뭐 중심을 가서 통해서 받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듣는 일을 통해서는 아니면 얘기하는 게 끝이니까 그래주시고 그래서 질문을 좀 잘하는 게 해주시고 또 반대로 그러면 그래야 되죠. 교회 사람을 많이 해주세요. 교회가 서 있으니까 배고프면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과거한 교회를 주셨잖아요. 과거한 교회를 주셨는데 너무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배웠던가요? 그리고 또 우리를 지금 이뤘으면은 또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대해서 시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고맙게 정말 우리 교회만 피와 땀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보험사진 우리 마음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형이 주사였습니다. 잘 짓다 하고, 그래서 죽어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담한 설교와 함께 은혜를 했었다는데, 저는 막 술을 엄청 싫은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좀 그렇게. 그래서 항상 좀 그런 데서는 교회가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고, 저도 성격이 불같잖아요, 그죠? 안 그럽니까? 몰라요, 그걸 아직도. 성격 불같아요. 얼마나 급하고 하늘을 던지지도 않은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힘이 좋은 분들이에요. 웬가라면 못 견뎌요. 그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안 들으면 이렇게 엄마 보면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있을 것 다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됐죠? 교회 자랑 그만큼 많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더가 쓰겠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마음에 안 성격인데 에스더는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스더는 따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세 번 하면 그래 바꾸는 것입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읽으세요. 3주 후에 끝날 때 구약 안 읽으신 분들은 그때 꿀밤 있습니다. 빨리 읽으세요. 자, 에스더 그러는데요. 그 에스더 그러면은 그 15장 얘기가 뭘까? 그 이 얘기의 주제가 뭘까라는 때 그거하고 정당성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정당이라고 말하면 교역성경, 서울나오고 신약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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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성경이 우리가 읽을 때 이게 한 권이 많은지 사실은 이게 묶어서 받는 것이 한 권이 많아요. 상승의 한 권이 최고가 한 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66권인데 이 66권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기에 들어오시는 성경이 여기 못 들어오는 성경이 그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제일 그 시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스가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이게 성경이 있느냐 그런 오해를 사는데 힘들어 가서 정경경으로서 성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에스더스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네?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는데 성경이라고 불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눈에 불을 켜고 보는 분들은 이거는 하나님 없으니까 이거는 성경 아닌데 잘 끌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스를 딱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는 정대에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가서 노력적인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기억했어요. 아니, 그게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성격,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자, 그래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1절에 보시세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90까지
애교색 실주가를 다스리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언제나는 페르시아 때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제국을 이뤘죠. 그렇게 페르시아하고 성경에 나온 메시아라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바벨론의 나루망에서 포로를 잡혀가지고, 그 70년 포로를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잡혀간 포로라고 이렇게 돌아올 때 교환할 때, 1차에서 3차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교환할 때, 예수, 누구죠? 스룹바벨.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교환을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불상 성전을 재건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한참 있다가, 2차 교환하게 되는데, 그때 에스라가, 이제 와가지고, 그 백성들의 영적 성경을 풀어줬다. 그래서 교훈으로 하게 되죠, 1차.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와서 3차 교환이 되는데, 그때 밀레니엄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벽, 훼손된 것을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그 1차에서 3차가 페르시아 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아하수에르가 어떤 의미냐면, 1차 고레스 인근 때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성전 진행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2차로 왔어요. 이제 영적 부모도 그 3차 느헤미아가 이제 성벽 재건을 했잖아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오기 직전에 그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 때 페르시아는 어떻게 되냐면, 국경이 최고로 넘겨지게 되는 어떤 전성기를 보고할 때, 당시 아하수에르 왕이. 그러면 이 아하수에르 왕 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면, 그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리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두 번 다 뺏어납니다. 그게 유명한 사바니스 해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가 전쟁의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통해 놓치면 그리스 정복을 실패하는 그런 말인데요. 자, 그 시대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그 페르시아의 정식으로 왕후가 어떻게 유대인 에스더가 되냐면, 그게 이제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자, 밑에는 11절입니다. 시작. 왕후 아스비를 통하여 왕후의 법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운 목대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니, 이는 왕후의 음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원래는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는 누굽니까? 아스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높았대. 상당히 뭐, 표현에서 제국에서 하나 뽑은 왕후가 높은 왕후가 높겠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그,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했냐면, 그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말하자면, 그 지휘관들을 모으고,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의 총독들, 지방으로 동사관들 다 모아가지고, 작전 혈견, 방학 때 했던, 해서 이제, 우리가 뭐, 했으니까 그리스만 소비션 다 수상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뭐예요? 전쟁을 앞두고 방학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고조돼서 유출상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자, 이랬는데 여기서 뚜벅이 샀다는 분위기. 그게 뭔가면, 이제 장식을 막 계속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술기운에 신하들이 왕후가 이제 예쁘니까 왕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서 와스티 왕후로 지금 나오면서 그 아름다운 천하왕이 되어서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와스티가 안 왔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잘못된 거냐면, 와스티가 잘못된 거니까, 사실은 아하수에르 왕이 망한 겁니다. 그 술기운에 그 자기 왕으로 들어오다가 제일 잘난 왕 보이지 않고 하는 건, 그 왕으로서 좀, 제일 할 일이 아닐 뿐더러, 굉장히 뭐예요? 개인 자랑하는 게 제일 더 아픕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나와서 와스티가 자랑차하게 되는 건, 그 정숙한 왕으로 볼 때 뭐예요? 자기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술기운이 나와가지고, 네 얼굴대로 한번 해라 이랬는데 그게 뭐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한 거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놀라서 말하고 이제 말한 거죠. 왕후가 돼가지고 남자가 나쁜데 말한다고 이렇게 되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왕의 수신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는 이 왕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왕후가 이제 빈자리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왕후를 대신 세우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그 아하수에르 왕 생일에 그 와스티를 표시했거든요. 기계가 할 말이 있으니까, 나와를 일단 안 나왔으니까, 왕의 말을
안 들어주겠는데 말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신하들이 막 고사질하게 표시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슬 신입자가 보겠습니다. 이상의 신입장 신서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회로 에스더가 왕궁의 인도를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7년 10월, 10월이면 뭐냐면 겨울이에요. 겨울인데요. 이쪽 달려보면 겨울입니다. 굉장히 추운 때인데, 그러니까 3년에 그 왕후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3년, 4년, 5년, 6년, 7년인데, 이게 지금 몇 년일까, 이게 지금. 예. 감퇴한 지 그 3년째 되는, 예. 그러한, 그러니까 왕후 피해하고 나서 얼마나 됐다고 했는지 감퇴하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한 3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그때쯤 해가지고 하룻밤에 후보자 전시를 왕을 위해서 손을 보였다고 생각하면은 천만도 넘죠.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얼마나 예쁜가 알겠죠. 예? 그래가지고 뭐 거기 나올 예쁜 사람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데 뭐 하룻밤은 많이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왕이 좋은 마음이 있어. 근데 엄마 딱봤더니 에스더 때 딱 일어나서 보는데 그 왕으로 성격이. 이걸 보면은 마스비교 저희 왕에도 굉장히 예뻤는데 에스더도 너무 예뻤는데 이런데 감동받은 겁니다. 무슨 감동받은 거냐면 지금 그 왕이라는 주제에서 왜 왕이 그 에스더를 접하게 되는가 이런 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 안 되죠. 내가 왜 이런 점을 살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되죠, 지금. 응? 그리고 왜 이 여자한테 내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기만하고 청하는 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 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점을 주시는데. 더군다나 이 에스더는 뭐냐면, 그, 포로가 잡혀왔던 유대인의 그 형통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삼촌이 모르게 됩니다. 삼촌이 모르되겠는데, 모르되게가 양육을 했어. 그래서 세상으로 말하면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죠.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삼촌의 양육을 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왕을 뽑는다니까, 나가봐라. 근데 사실은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면 너의 그 민족 출신을 말하지 마라. 속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기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려고 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적어도 페르시아의 혈맹이 여섯 개의 그 부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 안에서만 택한 것이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그 소수민족 중에서도 출신이 프로로 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밝히게 되면 제가 팀을 근데 그냥 마당한 무사하니까 쓰러지는 게 뛰어들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뭔가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뜻이 있으니 바로 지금 에스더가 부르고 들어가게 된 것이지 이게 그냥 뭐 우연히 갔다 오고 에스더가 굉장히 잘 와서 내리고 그렇겠지. 아멘.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라고는 말은 없는데 이름이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는데 읽으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읽는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겠다 논담인데 그건 진정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밑에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모르드기가 대로문에 앉았을 때, 문에 지켜던 왕의 내실 뒷담과 데레스 두 사람이 연안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갑자기 왕후가 되니까, 그 삼촌 모르드기도 아마도, 예, 기회를 발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대로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그 경호를 한다든지 혹은 그 직무진에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내식 왕을 섬기는 내식 중에 백담과 대리스러운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반의 부모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알게 되냐면 모르드기가 알게 그 모르드기가 이제 에스더 통해서 알려가지고 왕을 살려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까? 근데 극적으로 와스비가 폐해가 나면서 2년 동안 군대 무기를 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맥사하신 건 막 추운 것도 없는 거다. 10월이면 겨울이게 되는 거죠. 봄가을이 제일 좋을 것 같은 사람이 계십니다. 근데 한겨울에도 그냥 불붙어가지고 에스더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모르드기가 왕을 살리는, 사실 왕 살리는 것도 큰 일이 생겼는데, 근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본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복상이 되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왕성한 일이 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이 지나갔다. 아, 이 얘기는 뭔가 이것 때문에 점성되겠다. 이런 어떤 방식이 되겠죠. 복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그 내가 막나가도 괜찮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돌아다니고 괜찮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렇게 낙심하셔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 제일 좋을 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그것을 밝혀가지고 극대화시킬 자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요 조금 잘못할 때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도구로 서로 맡겨야 되는 거 막 그러는데 하나님 가지가 않는 거는 어린이 수준이에요. 사생활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네? 하나님 어디냐 내가 보여서 무슨지 우리 망가는 사람이 잘된거 해가지고 누가 건드려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된게 기쁨에 반이 없으니까 눈물 뿌렸는데 계속해서 눈물만 뿌리잖아요. 그래도 낙심할 것도 없다. 하나님을 반전을 시킬 때 어떻게 더 크게 변경시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흥미 진정입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으로 가서 보니까 3장 1절과 2절인 내용 가르치시지. 그 후에 아하수엘 왕이 아닷사람 홈무다가를 하던 하마의 지위를 높이 올리고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을 했더니 베벌몬에 있는 그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마에게 끌어져가되 모르드개는 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더니 잘해가지고는 모르드개가 왕을 살렸는데 승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뭐냐면 아각사람이 되었는데 이 아각사람이라는 건 아만의 조수로 후손입니다. 자, 이 하만이 왕이 되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하만 앞에 가면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절을 해야 되는데 세상 법도를 보면 모르드개가 절을 도와줍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그거는 그 모르드개에게 거만한 사람 이유보다는 아마 하나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절을 하더라도 적당히 이렇게 예의가 없으면 신나서 이런 행동은 아마 모르드개가 했겠죠. 그런데 하나는 내가 정권을 받은 그리고 내가 되게 신뢰적인 사람인데 너희들은 알겠어 라는 얘기는 자기가 이렇게 막 신뢰를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막 높아져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우선순위 아저씨 그렇게 신경을 시켜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니들은 무슨 나라고 하는 게 거만함과 오만함에 대한 극치 이런 데에 대한 그 모두들에게 반감이 어떻다. 그때 이건 뭐냐면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저를 안 되는 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안 신상은 내가 당신 인정하신다면 당신이 나를 대리급해 하고 더 이상의 그 어떤 그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수강받은 것에서 그 성경이 엄청난 거다. 나만의 신앙이 인정되는 저는 나를 대리급해 하고 그게 맞는 것이 이 사람이 아무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모르드개에서 조사를 했겠지. 모르드개가 굉장히 수강받고 만나다 됩니다. 그래서 조사와 그랬더니 딱 조사해봤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 유대인은 우리 조상과 왕실이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모르드개만 있는 유대인 전부 다 학살해야 된다. 그걸 보면은 그 상황이 자기가 성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그 자기 진부에 관한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을 밝혀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절을 안 했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안 해가지고 유대인을 다 학살한 데는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잖아요. 어떻게 수십만 명을 학살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그려요. 하나님이 수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가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공격을 해서 싸웠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그 당시 이제 모세가 인도하는데 그 모세가 인도하는 백성들 애굽에서 조사해서 나온 아무것도 무장이 없는 그냥 이렇게 평민들이잖아요.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딱 내보다 있다가 스펙을 하는 게고 더군다나 이렇게 그녀장 인도 사람들 수백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이렇게 200만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만이라면 300만 6천만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나왔으니까 200만 중에서 뒷사지는 노인이라도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를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최초의 이스라엘 군대가 조직됩니다. 그 바로 군대 장관을 모르시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기도 없고 훈련되지 않은 군대에게 싸울 수 없지만 그리고 여호수아가 레위기에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멜의 손이 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레위기다. 그러니까는 아루아군 장군 중에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제 끝난다. 대단히 하나님 너무나 배신해가지고 아말렛 족속들과 대대의 원수다. 얘네들은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새가 끝날까지 아말렛 족속들은 평양의 그 원수니까 다 죽으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긴 내렸어. 그리고 그런 원칙은 암통한 데가 있는 거죠. 그래가 이 아말렛 사람의 하나님이 그래 모르르게로 교회에서 유대인들 박살을 내주는 거지. 그래가 이 성황의 얘기는 뭐냐면 원수 전쟁을 하는 거거든. 악한 세력들이 교육들을 함께 하고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엎으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반역의 사건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있어서가 지금 사고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 그 배신을 지키시고 악한 세력으로 손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지 있어서 끝나겠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항상 양면성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보고 우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구원파를 해가지고 유병은 왜 도망다니는 거지? 그 뒤에 나와가지고는 그죠. 자기는 도망다니면서 구원파에서 나와가지고 그 동성으로 가서 뭐 시위하면서 뭐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거지.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잘못된 게 없으면 나와서 조사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다니면서 우리가 또 구원파를 박해하는 건데 조사받으려고 해서 박해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 봐야 되는데 그 우리가 믿음 내가 믿음의 선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잘해줬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괜히 와가지고 싸움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고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의 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인하려고 하면 우리가 살인 때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충격된 세상 속인 거예요. 네? 하나님 속이니까 저라 그러는데 이게 저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을 봐보면 페르시아의 해가 되고 페르시아가 전복이라고 하는 이 교신들이 다 아는 전자들이에요. 전복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시적인 어떤 사회를 뒤집어 써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핑계를 전시적으로 대고 있으시지 속내는 문장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께서 꺼내 싫은 거야. 그러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는 어떻든 게 저기 가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는 들어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돈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100번씩 해요. 그러다는 돈 가지고 돈을 이기려고 그러면 항상 돈으로도 이겨야 되지만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돈으로 이긴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돈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것도 이기는 방법이지만 적게 벌어서 오히려 사는 것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세상의 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는 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방식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할 것인가 항상 움직이고 우리가 상황 싸움을 싸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의 그 유리가 연결되게 된다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대처한다 사상 1절을 가져오겠습니다. 진짜. 모르드레가 이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씻고 붉은 배옷을 입고 저를 뒤집어 쓰고 성전에 나가서 계속 통곡하며 그러니까 이 옷찢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생이 아니라는 얘기지. 옷찢는다는 얘기는 정말 내가 쉬어가고 싶은 얘기겠지.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옷찢지 마세요. 옷감만 바꿔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한테 표현할 때 다른 걸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가 착한 말씀인데 웃기는 거는 슬픈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배옷을 입었다 했죠. 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좋은 뭐였죠. 자식들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것도 뭐냐 비극과 슬픈 뜻이었는데 배옷은 가볍다.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었다는 얘기는 회의를 하고요. 수치스럽게 된 뜻입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 죄가 나오면서 정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르드가 죽는 당, 유대인 자손을 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아멘? 지금 죽게 됐으니까 유대인이 다 박살당하게 됐으니까 어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다음에 이 슬픔을 그리고 이 위기를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 있는 소식을 내려드렸어요. 아멘. 또 대단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정상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술 한잔 해버리지 뭐 이래가지고 그걸 떠올라드는데 그것은 안 돼요. 예? 그러고는 어디 가서 그냥 뭐 한번 놀고 하고 여행 한번 가서 바람 쐬고 된다는데 그거가 그거 진짜 슬픈 일이 있으면 그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어떻게 편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편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아 내가 지금 죽겠는데 울리겠구나 하나님께서 안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그 위기감이라든지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시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지.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배가 나와서 금식기도도 하게 되고요. 믿음 있는 사람 나와서 작전 기도도 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 나와서 정말 내가 죄지에서는 돈을 잡아가는 그런 투자하고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뭔가 걸렸을 때 사람이라는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체, 자기 종족, 자기 생명을 도전하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숨 멈추라고 그러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예? 숨 멈추라고 해가지고 숨을 멈추고 숨을 죽지. 일단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한 게 아니라 아주 죽습니다. 밟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잘못 나왔으면 다시 던져놔요. 무리는 대로 던져놓고 자기는 빠지는 대로 살던 정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게 생겼다. 내가 죽게 생겼고 교회가 죽게 생겼고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상사태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놀라주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는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보여주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순진하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지는 문장. 네? 낮에는요, 다니면서 애들이 아주 실수를 잘 옵니다. 근데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도 집에 가요. 그죠? 해지는 데고 놀고 있는 것도 없이 괜히 아이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같이 하고 해드려요. 해지는 데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도 건강한 부부들 있잖아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해지면요 순간순간 집으로 가요. 그런데 뭐 수련자라고 뭐하냐고 약속 자꾸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돈을 줘야 만드는 사람 그게 집에도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밖에서 놀고 그러지.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해지면 가고 만약에 해지 집에 딱 가면 놀고 있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애들이 울어요. 네? 깜깜하면 불을 켜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 어른만 하는 데서 애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두워진 어른이면 계속 가요. 그 마치 고아가 되겠어요. 그런 해보셨어요? 애들 키우면서? 애들 많이 미워서. 해주는데도 엄마가 안 나타나는 그런 뭐 공포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데서는 특징이 그거예요. 은혜 받는 데서는 아이고 죽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우는 거야. 아멘? 그러면 막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담배 피우고 쑥 숨어버리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덩어리가 만들어요. 나도 죽게 되는 힘들어서 안 되거든요. 큰 도움이 안 돼요. 쑥 깨어나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데요. 스트레스만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 길이 뭐냐면 이게 순진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렇습니까? 너희 종족이다, 노사당이 됐다는데, 어떻게 밥 먹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일상생활을 진행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만났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만났습니까? 우리가 진라고 해볼 때, 이런 마음으로 성전이 합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고 나서는, 어디서 나오나서, 무슨 일이 있고 나서는, 우리 생활 속에 대한 상처들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 당한 충격들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 아픈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열고 기회를 아름다운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 삼가 하고 살란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감동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주셨고 내가 옷을 주셨고 저를 뒤집었었어요. 그러니 하는 마음으로 나가주시고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살기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노르덕에서 에스더한테 축구하지만 네가 왕이니까 지금 왕에게 나와서 대단히 우리 민족이 불사장하게 된 우리 민족성 그리고 그랬습니다. 저희 상의 유방들이 다 하는데요. 사단 수정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노르덕에가 결혼식자 에스더에게 하다가 내가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아인에게 훌륭한 목숨을 건지기가 쓰여졌습니다. 밑에는 이뜬 내가 만을 장정하여 만들었으니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만들거나 노르가 구원을 얻으려나 너와 내 아비집은 내일만 하리라. 내가 왕국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험이 아닌지 누가 그랬느냐. 에스더야, 우리가 지금 왕에게 만나서 우리가 살려는데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지금 역사가 만들고 있어요. 일단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됐듯이 네? 수천 명의, 수백 명의 예쁜 사람들이 무의식으로 자기 왕국에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해서라도 너를 군걸로 지내는데 지금 내 이야기가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기운 속도가 어떤 말인가 생각합니다. 그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냥 울고만 있으면 안 돼. 울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행함으로써 내가 죽든 살든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쉽게 역사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숨어 지내거나 주저주저 하거나 돈하고 품어가지고 영역이 뜯어서 해볼까 이런 게 죽은 믿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양쪽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요. 소금의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새벽에 나와서 몰래 우리 동네에 받아요. 그냥 몰래 울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건 근데 사건이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다 가요. 네? 사건이 지나가다 보면 천하가 다 가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뭐 기도하지 마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다니엘이 고민해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제 다니엘이 세상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그게 죽잖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 다니엘이 그걸 몰랐나 알았죠.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데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지.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은밀하게 혹은 개인적으로 멀려 가서 받는 사실 두드러기는 있는가 보네. 직접적인 의미는 있지만은 적극적인 의미는 그때가 아니에요. 근데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고요.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살길이 문화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요.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크게 가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명령하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계속 차려야 되겠네요. 어제 저기 군대 청소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살았대요. 그냥 굶는 일이죠. 네? 굶는 일인데 그 군대 같은 데는 사실은 군사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일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내가 아픈 돈을 있으면 되잖아요, 그지? 아니, 뭐가, 이제, 조세에 보면 알겠지만, 잡혀서, 내 외국인을 보면, 얘네, 동네들한테다가 수입단을 던지고 또 총을 날려놓고. 그런데, 아니, 자기가 쓰시려거나 조리시킬 수 있거든, 되잖아. 예? 네? 근데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진을 해가지고, 완전히 국군 동네들한테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총을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뭐, 기본 변사들도 얼마나, 하루, 하루에, 하루가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죽는 거 아니라, 하루 중에 일처가 걸립니다. 술병 던지는데 무슨, 그거 시간이 걸려요. 퀴즈 마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이렇게 군대가 있어야 돼요. 군대 살아도, 저기 뭐, 저걸 위해서 싸우다 죽어도 되고, 죽어도 내 동료를 살리고 죽었는데, 군대 되는데, 총을 꺾고 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수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하면 그냥, 아주 싫었다고 빼달라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관심병사 있더니 관심병사 그랬으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드럼병에서 이래 가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지. 휴게 싫은 거면 나와서 드럼병 있으면 나와서 쉬고 아니에요. 관심병사인데 관심 많이 가지면 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쁜 일에다가 자기 의지투하 해서 나쁜 걸 행동을 움직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 에스더를 볼 때요. 에스더가 자신이 없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인 건 아니면 자기가 왕을 만드는 지금까지 만족하고 이렇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왕가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행복한 걸 하는데 동족끼리 다 죽게 생겼어요. 네가 가서 책임지라 하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책임지냐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모르더라 그러잖아요. 네가 이거 피하려고 그러면 너무 하나님 저주받는 게 있어.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와 너희 속은 다 죽을 거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정신이 뻑쳤던 거예요. 아, 내가 왕으로 돼서 왕으로서 앞으로 얼마나 먹을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가만히 보고 있었는지. 네가 왕이 된 거는 딱 이때 위해서 한 것이고 네가 돈을 다 쓸려는데 만약에 못 살면 너는 저주받아 죽을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요 믿음을 우리가 제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도 주위에서 가가지고요 기름 넣지 말라고 하면 가면 안 돼요. 가가지고 천원에서 기름 넣으세요. 그러면 별로 안 돼요. 천원에서 기름 넣으면요 집 앞에 가서 세우고 빠진 곳에서 이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뭘 받느냐면 목사님 그러면 엄청나게 믿음을 가져가는데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나도 그런 믿음 가져야 돼요. 아니, 그런 거 갈립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버티시고 가야 돼요. 그럼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틀려서 펑크가 났는데 틀려가지고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수리라고 가야지 차가 달려야 하지. 펑크가 났는데 가면 한 일주일 가서 쓸 텐데 뭐 하는 거지. 정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다가 똑바로 들려서 아, 하나님이 전부다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기도드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운동대로 응답해 주실 거다. 내일 이제 기다리는 게 있으면 성황성황하게 감사합니다. 최종날에 용기를 빼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예배당을 나가는 거, 그것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안 된 분들 원서서 벌써 기다리는데 벌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용기가 뛰어 나와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나는 죽을 거야. 내가 남편이 만나면 내가 또 죽을 거야. 너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나가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러면 가지 마세요. 은혜 받게 되면. 아멘?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변하잖아요. 에스더가 변했어요. 아니, 그냥 왕이니까 네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럼 할 수 없어. 이랬으면 에스더가 마음속에 갔을 겁니다. 근데, 은혜를 구원받으면 나는 저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든 물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안하고 결단으로 믿기도록 하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 위대한 개혁자 중에 루터는 칼빈이 있는데 루터는 믿음으로 산다는 전개적으로 핵폰도 있는데 일단 시사가 터뜨린 것이죠. 루터가 터뜨린 건 아니지만 그, 이렇게 대열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종교개혁에 있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 하나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피돌레라고 개신교는 값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개신교로는 좀 환상적이고, 이게 리폼이에요, 리폼. 리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돌레의 잘못된 리폼. 새롭게 개혁시켰다는 뜻이죠. 그게 우리 개신교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는 딱 보면, 낡은 게 없어가지고 신신한데 넘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 그래서 성경대로, 믿음대로, 의례대로,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그 결론인데, 그 결론을 주께서 만들고 칼빈이에요. 그런데 칼빈 프랑스 사람 아닙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를 지금도 침입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또 미국을 학살해서, 개신교 사람들이 학살해가지고 침입에서는 종교개혁을 제대로 못했어요. 못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제네바로 쓰는 거죠,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로 쓰는데, 거기 그 당시에 국회로 쓰거든요. 그 제네바로 쓰는데, 제네바 가가지고 다시 자기가 다른 데로 돌아가서 연구진, 최근 종착지가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그때 제네바에서 그 개혁사에 그 목회를 하고 있었던 파리라고 하는 분이 칼빈의 명성을 알았어. 칼빈이 20대 때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20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요. 그 나는 아직도 잘못 믿는 것은 안 돼. 늙어도 보통 걸린다. 예. 칼빈이 20대 때 있고 예수님은 33년에 죽으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누가 다 예상하셨어요. 그 20대 때 기독교감으로 써가지고 칼빈이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키보닉이 잘못돼가지고 개신교가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교리적으로 거의 완성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일할 때는 누구다. 제네바에 머무는 나와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칼빈이 마음에 드셨어요. 자기는 도망가는 길이야. 피신가는 길이야. 그래서 아니라 그랬더니 칼빈이 뭔다면 너 여기서 떠나면 도망가는 길이 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겁나서 못 갔어요. 얼마나 그냥 벼락 쓰듯이 그러는지 여기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 계시냐고 피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그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없으라고 하는 것도
아유 목사님 가만 두고 계세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믿음이 생기겠지.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생기겠지. 여러분 그래가 생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쪽이 있으면 가운데라도 낙엽 쪽에서 돌을 걸어주거든. 맞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년생도 있는데 1년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도리 앞에 문간에 있는 분은 막 그 풀밭인데 진짜 튀려고 보기 아깝죠, 그죠? 어? 녹색 잔디 깔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집에 그만한 정원 있어요? 아파트 서른 평 그랬는데 술빵 평수가 뭡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인생이 왔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땅 없이 집에 사는 거지. 그래요, 여기 호텔 온다고 해서 저 넓은 땅에 그 닦아놨는데 얼마나 그림이 진짜 그림이야. 그런 데다 그러다가 하얀 꽃까지 피었잖아요. 그 꽃은 뭐라고요? 제가 시험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개망주가 있어서 표준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개망주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게 얼마나 낭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3, 4월 만에라도 눈 맞습니다. 한국밖에 들고 눈발이 많이 오래가지고 춥다고 야간 났습니다. 불과 두세 달 사이인데 언제 쌀이 나가지고 언제 올라와가지고 언제 꽃을 피워가지고 언제 꽃 버스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그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10년 지나면 믿음 생활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믿음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막 한 시간 내내 믿음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들으면 어디서 들어요? TV 보면 믿음이 다 써가지고 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믿음이 다 사라지고 아니면 친구 만나서 따라다니고 하면 믿음이 다 사라져.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빨딱 생겨가지고 가도 지금 이유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런 나쁜 얘기는 하지 말아요. 세워라 가라 내가라 가라 일도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그 안을 꼽고 가는지 아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것들은 한국말 다 잘합니다. 그리고 친구 잘하고 정상적으로 다 큽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냥 막 이렇듯이 있는 거예요. 영재인 줄 알고 한글 빨리 때 애들이 그냥 스트레스 얼마나 지 한글 빨리 때 하면서 근데 막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를 하면서 얼마나 막 속성으로 좋아하냐 넷플릭스 무리를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원래 갖다 먹이는 것들 대충 먹으면 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애들이 다 비만이야. 지금 애들의 문제가 비만이야. 애들이 비만이란 말이야. 이렇게 막 밖으로 가서 뛰어놀게 해가지고 애들이 막 칭찬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운동은 안 되는데 그냥 애들은 막 과일하게 먹여가지고 애들이 다 비만 비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런 걸 보면서요 얼마나 기회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살아났으면서 다 배웠는지 나중에 그럴 때 가서 기회에 그냥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고요 막 그런 데 가서 잘 되라고. 근데 믿음의 대전을 해가지고 이때를 위해서니까 네가 나가서 우리 돈도 미리 받습니다 그러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너무 과한 말씀하신다고. 왜 믿음의 속성과는 기회가 납니까? 네? 우리가 건강하게 원하면 믿음도 건강이 되는 거고 우리가 부유하게 원하면 믿음도 부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막 이렇게 어? 내가 숨어서 살려보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장로라고 딱 얘기해갖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고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그렇다고 외치시는 적이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이랑 교회자랑 전도하고 1년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하고 그러는데 괜히 가가지고 뭐 교회가 뭐 맛있다는 소리 하고 다니는 말을 그 어떻게 지옥에 잡혀간다고 그러는가.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기 자신도 수고 못하면서 연예인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온갖 사진 다 갖다 받으면 그런데 예? 안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수고 하란 말이에요. 그래 근데 잘생기지 잘생기지 뭔 잘생기지 자기 자신이 잘생기지 연예인 잘생기지 뭐가 나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데 해서 안 될 것에 너무 적극적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믿음도 세월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네가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너는 그만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네 지금을 갖는 게 나오는데 리스크가 알아차리고 위험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신유절인데요. 신유절 보겠습니다. 신유절. 당신은 가서 수사님을 이달은 다 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덤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너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뒤에 두려운 우리 왕에게 나아가더니 지금은 죽으리이다.
사랑한다 기뻐준 눈을 바산다 손도 눈치만치겠네 이 지난생과 함께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기도자님은 살고자는 진단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음에 나가는 것은 좀 결단해야 되고요. 우리의 그 신앙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께 있을 그만큼 믿음을 확보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2%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 없으면 2%를 더 못하고 다니는 겁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온 것은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내가 98% 하니까 2% 투자하시죠. 이런 거 하나님께서 협조 안 해요? 아멘? 정말 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기로 가는 때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얼마나 먹으시는 것은 이루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을 살리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사의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므로 문명 가리고 역대의 길을 보세요. 자기 앞에서 일으키는 2절. 그 속에 이루어가기를 문을 지키라고 하니 도넷이 빅탄마가 베리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방법을 모르드에게가 고발하였다. 해야되지라. 이제 그 유대인이 죽는 날이 다가오고 모르드에게가 매일 죽었다는 걸 보니까 그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참 성경이 전혀 충격이 어떻게 이렇게 잘 쓰는 건가? 자, 이제 오늘 밤 새면 모르드에게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왕이 죽어져 못하게 도넷이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하필 그날.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다음날도 아니고 그날. 죽을 못할게. 언제 끝불러 버리고. 내일 새벽 4시면 새벽 기도도 남았어요. 저는 언제 끝불러. 하여튼간에 잠을 못자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뜻일까. 그랬는데 4만 원만 되면 뭐합니까? 밖에 나서 산책을 하거나 신하들한테 그 술 한잔 가져왔구나. 뭔가 그 답가 아니에요. 그런데 럭키 1등이 그때 럭키 1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는 딱딱한 게 아니죠. 한밤중에 4만 원인데 이런 게 이렇게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나 언제 맨날 무슨 사건을 뭐라든지 이런 걸 쭉 일어났는데 그 재미없는 걸 뭐라고 그러고 아우수에랑 봤잖아요. 처음에 잠수에가 빨라 자기 왕후를 자랑하니까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뭐 필리가에 잘 사는구나. 이런 걸 보면 이 아우수에가 완전 꼼꼼하게 역대 6위를 못 사는 게 안 되죠. 근데 역대 6위를 그래서 신화가 가져와서 할 수 없이 이런 거에 왕이 요구하니까 그랬는데 이런 그 철권수의 역대 6위를 반대해 줘도 안 됐어요. 수백 건 수천 건이 쌓여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면 모르드에게가 앞에 설명한 대로 두 내지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그 말려가지고 왕을 살렸다고 하는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좀 기가 막히죠. 이쪽 수백이 이쪽 수백은 없어. 그죠? 네, 만약에 이것만 우리가 다 알면은 뭐 수업 어디든 가도 다 읽겠냐. 그죠? 딱 찍어가지고 막 그것만 하나씩 딱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건성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가는 얘기는 굉장히 그 지나가기 쉽습니다. 먹어도 그런데 그 딱 듣는 순간에 아수에로 왕이 놀란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어?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건 누가 했지? 모르드에게 했는데 구워서 모르드에게 딱 잡힌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듣는 것 중에서 건성으로 듣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 듣고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그거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본상을 하나님이시는 분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세하게 가졌습니까? 이게 바로 무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떠버린 무기입니다. 그 허풍 많은 사람은 실수가 없답니다. 약점자들이 그 효과가 없는 게 약효과에서 부위에서 다 살아가고 그런데 가면서 이거 먹으면 좋다고 막 과대 광고하는 것은요 실수는 효과가 없거나 살인이냐. 그걸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서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서적인 거냐면, 하나님이 충격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들었네?
저거는 개념 형성을 만드는, 저거는 정력까지 형성을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형성을 어떤 느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개념은 그것도 몰라요. 개는 개고, 새는 개고, 꽃은 꽃이다 이럽니다. 그런 건 유명한 셈이 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유명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라는 건 눈치 보세요. 만들어 놓은 것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못하는 건 믿음이 진짜 없는 겁니다. 먹었잖아. 오늘 그 점심은 저는 먹는데요, 교회에서 먹는 부스러기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먹었더니 뭐죠? 콩국수가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모님하고 난리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없으면 콩국수를 먹게 된다 이런 말을 해 봤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나보고 선생님과 그런 콩국수를 해가지고 갈 때, 그래서 저는 콩국수 먹었습니다. 부럽죠?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밥상에서 밥 먹고도요, 이게 출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진짜 먹는 걸 먹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대체 없는 사람이죠. 내 돈 벌어서 내 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있는 사람이죠. 내가 노동을 했고 내가 벌었지만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 홍수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고 다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받아서 먹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없어도 인정을 못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진짜 정말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부모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까지 감수했기 때문에. 네? 어딘 닮아도 닮았어. 나만 닮았으면 혈압이 상당히 되는 거야. 닮았어. 목소리 닮고 걸어버리지 않아. 하지만 그래가지고 왜 그 성격도 나쁜 생각 나오잖아. 그것도 뭔가 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조상이 있어. 조상이 있을 리가 없어. 웃으시는 분들이 의미 심장 안 되니? 지금 의미가 있나 봐. 그래서 우리가 보이프라이라면서도 몸이 때리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 것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받을 때 제일 위험한 거래가 뭐냐면 현장에 있어가지고 돈이라고 생각해서 주고 받는 사람은 진짜 이건 위험한 거냐. 예? 또 큰일 나요. 돈 주고 받아도 큰일 나고 돈 받아도 큰일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을 연결해서 이체했습니다. 해가지고는 그 용신이 딱 떨어지면 안 사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도 믿죠? 아멘? 그래도 돈만 연결했으니까 이런 세고 안 됐으니까 금세로 그래도 위험한 짓을 하지 마세요. 그냥 수험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미래는 뭐냐면 본인의 손에 대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어젯밤에 잠이 안 왔는데 금요일쯤에 왔어요. 누가 더 남편도 스트레스가 됐어요. 이런 틀릴 필요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불면증이 오면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랬더니 성경을 찾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걸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에스겔을 보면서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로교의 교육 연구에 대해서 되게 자부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교가 믿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성경학교에 가면 뭐 답을 했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컨드 브레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스토리고 세컨드가 뭐냐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굉장히 그 중요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뭐 칼빈이 방언이냐? 루터가 방언이냐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방언했다 해가지고 교회 와서 별로 이쁜식도 많이 안 해. 그거 남들이 안 하면 방언을 해야 되니까 겉으로 보면 힘이 있지만 그것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비켜있어. 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 얼마나 소리 많이 안나나 소부하나 예수님한테 그거 눈물 줄줄 흡니까? 그것도 귀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쓸모없이 달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받아 죽어오신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십자가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무게 삼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동일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이 뭐 너희는 방언도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너희는 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된 거 아니냐, 너희들은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성령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 철저한 그 장로교 신앙 순교 신앙이 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이 영광 받아야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받아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시킨 겁니다. 본사는 하나님의 수는 그 방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너희의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짜와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반전을 일으켰는지 관해서 내가 없다고 하거나 내가 틀렸다고 하지 마라.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이해하실 것이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대비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 우리가 운명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시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일을 이루면 안 되겠지만 와서 좀 뭐하면 갔다가 뭐하면 또 그냥 주장했다고 그렇게 게 아니라 주장했다. 감사하고 어려운 때가 있으면 와서 찾아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네? 또 빨리 되면 빨리 되는 대로 뭐 부수치지 않은 늦게 되면 늦게 되는 대로 기다리고 이런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 받아서 상이 많아요. 세상에서 상 받으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오늘 오후에 봉사자 기도회랑 축사가 있는데요. 와서 봉사하신 분들 축사를 받으세요. 불편해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잠시 있는데 안 쉬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 사람들이 누를수록 하나님께서 많이 상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셔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가 죽겠네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할 때 매주마다 안 받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했다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데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안 알아주시는데 안 할 때 나온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겠는가. 네. 이런 가사에 역사가 많이 보이세요. 이런 말씀밖에 우리는 없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밖에 우리는 볼 때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 그렇지만 왜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건전한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서 그냥 사랑하고 싸워서 그렇게 한 건 아니란 거예요. 그런 땅이 운명의 밤이 지나기 전에 그런 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가지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살려낸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모임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똑바로 보시겠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9장 2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 22절입니다. 이방인 나라의 유다인들이 대적으로 선포하면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나라의 기쁨이 되고 애틀린 인물과 기란다고 보았으니 이 분화를 지켜 장치를 베풀고 주의의 맹사가 예물을 주는 가난한 자를 보지않는다. 이제 이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낙지를 뽑았는데 제대로 뽑았거든요. 근데 그날 죽기로 된 그날에 반전이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오히려 하만 아마의 기술들이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픈 날이 조금 유통한 일이 즐거운 일인데 그런 하만의 영광의 날이 오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게 된다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수고가 변하여서 상급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서 영광이 멜로디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우리가 반드시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장 30절입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베길과 바우스웨로 왕국 마음이 되고 유다인 중인 그의 존경을 받고 그의 호전한 형제에게 싸움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름을 동원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많이 받았더라. 자 그래서 사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주인공이 된 것 같지만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려는 건데 사실은 모르드기를 사용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대신하게 됩니다. 사실은 모르드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록하게 되면 에스더의 결론이 뭐냐면
유다인들에게 공동을 받고 유다인들은 이익을 주는 것은 큰 금으로 보였다. 그럼 이 이익이 모르게 도대체 누구로 말하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존경을 받고 성도들 예수님을 순종해서 따르고 예수님의 금액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대상으로 문제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상으로 감상하게 된다. 그 금액이 바로 예수님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런 기도 드립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자녀가 잘 되는데요. 특별히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상은 하나님 나라의 본인은 알아요. 본상 천국의 기전이 바로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서 그냥 자퇴하고 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천국 말하는 이래 교회를 투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너무 잘했다. 이래. 아 지금까지는 지선만 봤는데 내가 그게 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교회가 가면서 건물이 내가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인데 이 성도들에 있어서 누군가 금이 되어야 된다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섬기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뜻을 줬잖아. 근데 우리 목숨을 뜻을 주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 시간도 떼고 내 물질도 떼고 내 수고도 떼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교회를 좀 이렇게 구입하고 교회를 복대하는데 우리가 쓰인 바가 있는 줄은 없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그 전에 한 바퀴 싹 돌아서 서울만에 전문가에서 김부진으로 대만으로 어디서 갔다 온 얘기지만 그래서를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안 보였죠. 그런데 그 한 2시간 됐었는데 어디서는 돌아서 대관령 갔다가 안전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은 좀 많이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만 보면 끝이 온전히 끝인데 막 돼있어요. 5시 딱 갔는데 성은 물전수가 위에서 물전수 참가했습니다. 갔더니 동네 가는 거예요. 이장면이 국립공원은 돈 안 내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절에는 낸다. 장비 문화재 관련해서 내야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 설악산도 지금 공익공원에서 나가거든요. 근데 신용사에서 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랬더니 10,000원인데 뭐 이렇게 놀래요? 둘이 갔으니까 3,000원 곱하기 2랑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주차비가 5,000원이에요. 주차비가. 그래서 주차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갔는데 주차를 했더니 지금 그래서 막습니다. 그렇죠. 비싸긴 비싸죠. 주일날 교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단을 동원하는데 딱 속도하면 10,000원, 세 사람이 갔으면 14,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요, 아깝진 않고 국보도 있고 뭐 불교에게는 난 몰라. 그렇지만 가보니까 그렇게 말해도 사람도 없는데 마지막까지 있는데 그건 10,000원이 됐습니다. 주체가 없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교회 보면서요, 그 서방 같은 데가 그런 그 문화재라고 우리는 무슨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문화재가. 네? 사실은 뭐 그 문화재로 우리가 무슨 구강을 하나 이제 내라니까 내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고 교회에 내가 어떤 보탬이 될 것인가를 보면서 이게 그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신사 아니에요. 예? 그건 우리에게만 아니라 남의 일도 말씀하죠. 남의 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인데 예수님의 교인데 다 전쟁을 보내고서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이 핏땀으로 숨기고 이런 사람 소수잖아요. 소수인데 교회만이라도 보증돼가지고 운전해주고 말이에요. 그만 그 열망과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어제 김철 목사님 돌아가실 때 나를 음성으로 데리고 가신 거고 돌박산에 누실 것이고 나는 장대인께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죽었어도 교회 보고 싶다고 제가 죽으면 안 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죽은 목사님 아무도 건드리네 목사님 만나는 거 싫어하면 너무너무 저러서 멀리 가고
내가 죽어서도 볼 테니까 그 안 볼 때 걱정 마세요. 근데 기리사 목사는 돈다 있어. 전쟁도 내가 죽어서도 볼 테니까 보시다.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면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에스더가 예뻐서 방법했다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뭐 어쩌겠다 이런 것도 아니라 어떻게 유대인들과 교회를 모르게 내가 내 몸으로 끌어먹고 구호했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들어보냈는가. 하나님께서도 일상 동의입니다. 꿈에도 소원이 내 일상 소원이 늘 찬성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를 수령을 넘기고 교회의 명예를 높이고 교회의 뭔가도 말을 통해서 한 달에 미랄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크게 됐던데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만 살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더 잘 일어나셨어요.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성 417장 1절입니다. 구조와 함께나 이것은 1절을 기도하는 것입니다.